엄마가 일단 내가 봤을 때는요. 아버님은 아버님이고 어머님도 어머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일단 기운이 많이 뺏겼어.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아나 의식이 지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나는 자꾸 건강을 자꾸 조심하라 그래요. 왜냐면 자꾸 2, 3년 새로 긴 자꾸 몸에 칼을 대든 아니면 건강에 몸을 좀 치는 운이 들어와 있거든. 올해부터 앞으로 2, 3년 사이에. 그래서 항상 건강 관리, 몸 관리를 많이 해야 되고, 원래 올해 같은 경우는 어머니는 변동을 하면 오히려 되게 좋은 해운년이에요. 변동이라는 건 뭐 이사를? 집을 이사를 하든지 뭘 바꾸면서 내 몸도 좋아지고, 일단 첫째는 내가 보기에는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살면서 어머니는 그 왜 조울증 있죠. 기분이 금방 좋았다가 또 기분이 금방 안 좋았다가 또 금방 해피했다가 또 금방 멀쩡했다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 건강 관리, 몸 관리, 사람으로 인한 인한 관리 이런 걸 모든 걸 통해서 그런 걸 내가 좀 많이 좀 하셔야지 모든 결과에 있어서 변하는 건 많은데, 지금은 좀 내가 원래는 지금 활동적으로 원래 지금 내가 일을 좀 움직여야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움직여 있는 것 같이 보이진 않아. 직장은 계속 다녔어요. 근데 내가 지금 뭘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진 않는다고. 뭐 일을 다시 움직이고 이런 거 보이진 않는데, 집의 이동이나 집의 변동이나 했을 때는 크게 뭐 그 변동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발휘하거나 그런 건 내가 보면 괜찮아요. 그런 건 나쁘지가 않아. 근데 뭐 살고 안 살고는 내가 볼 때는 어머니는 내가 보기에는 뭐 나중에 뭐 그런다고 해서 안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애들 다 저기 여인다 그래도 내가 보기엔 안 살 것 같지 않은데. 아니에요, 저는 안 살고 싶어요. 어머니 죽어야 끝나요. 조상이 자꾸 붙잡아서 예를 들어서 뭐 조론을 낼 수는 있어. 어머니가 예를 들어 집을 나가서 그 조론을 낼 수는 있지만서도 혼인 서류에 뭐 이혼 서류에 사인 돼서 서로가 안정이 남남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되게 외골수야. 고집 되게 세요. 네. 죽어도 말 안 듣는 성격이거든. 근데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거는 그냥 어떻게든 살아가는, 조상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아버님 사주는 내가 안 넣었지만 조상에서는 어머니를 딱 붙잡고 있어. 그래서 자꾸 내가 도망을 가고 싶어도 어떤 이유가 생기든 어떤 바람이 생기든 자꾸 뭐 미운 정도 정이라고 자꾸 뭔가 생겨서 내가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는 건 어머니가 살아. 근데 그거는 어머니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집을 나가서 그냥 뭐 서로 따로 남남이 되는 건 뭐 조론이 될 수는 있지만 뭐 무조건 이혼은 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케이? 네. 항상 속은 내가 답답해. 원래 타고나기가 한숨이 많아. 그리고 사공이 많고 사연이 많아서 어머님은 뭐 부처님한테 많이 빌거나 예수님한테 많이 하거나 종교의 귀의를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면 이 인간에 대한 인복이 없어요. 인간에 대한 복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나 혼자서 내가 모든 걸 다 끌어안고 모든 걸 다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만 바라보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일단 사는 건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뭐 못 산다 산다가 아니라 그냥 별 그게 되는 거에 낸 거는 무의미해. 그냥 아예 그 마음 접고 살아라. 그냥 내가 숨 쉬고 그냥 살고 거기에 대해서 딱히 뭐 박두공 때렸고 나가서 진작 내가 나갔겠지 10년 전에.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이상하게 자꾸 내가 그냥 붙잡혀. 왜 새끼 대학 갔다고 왜 새끼 때 내가 가지 그랬어. 애 대학 갔으면 스물 다 넘겼는데 그잖아. 내가 못 살겠으면 애가 여기서 뛰쳐나가야 되는데 조상에서 자꾸 그냥 뭔진 모르게 자꾸 그래도 내가 자꾸 붙잡아 놓는다고. 죽이려면 살려면 하면서도 피눈물 흘리면서도 내가 봤을 때 그래 안 그래? 그냥 내가 마음 비우고 어머니 친구 만나고 여행 다니고 그냥 어머니는 그러고 사셔야지. 그냥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어머니한테는 제일 큰 현명한 길, 제일 잘 살 수 있는 길. 그냥 그러면서 내 시간 갖고 내 꼴로 살아야 되는 게 내가 뭐 가장 현명해. 그거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래야 돼. 뭐 애들이 뭐 결혼하고 나서요. 결혼하면 또 못해. 왜 못해? 사이가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또 애놈의 사돈이 눈치가 보이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못한다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어머니 자식아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걸 하라고. 내 자신의 삶이 없잖아 어머니가. 그 집은요, 좀 내가 보기에는 집을 좀 변동해서 집이 되게 어떻게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건. 집 자체 기운이. 그 집에 있으면 그 땅콩에 꺼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집은 빨리 변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동수도 좀 들어와 있네요, 집은 내가 봤을 때. 뭐 이렇게 파고드는 거, 뭐 취미생활이든 뭐든 간에. 하나는 되게 열심히 해요.
두기 세게 안 바라보고. 어머, 말로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파시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아유,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그게 답이 없으니까. 어머니 인생 사세요. 신랑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가 그걸 진짜 때려칠 거였으면은 10살에도 때려쳤었고 20살에도 대학교 때려치고 뭐 결혼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바뀔 것 같아요? 조상에서 어머니 붙잡아 놔서 그건 안 돼. 헤어지려고 희한하게 이상하게 뭔지 모르고 자꾸 이게 꼬리가 안 이어지고 그냥 말아버리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하시면 돼요. 그 뭐 건강만 조심하시고 그래서 말년에 그래도 어머니가 돈벅이 없거나 금전에 뭐 환란이 있어서 돈으로 막 그렇게 막 하진 저기 하진 않아. 사는 거는 하는데 좀 내가 즐겁게 내 인생을 재밌게 살라는 얘기지. 누구를 위해서 뭐 누구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죠? 나를 되게 우울하게 해. 내 자신을. 그러니까 어항에 갇혀 있는 삶을 내가 만든다고. 어항 속에 갇혀 있는 것만 그냥 그 물에서만 내가 놀면서 그 우물 안에서만 놀면서 내가 그 안에서만 내가 모든 걸 해결하려면서 내가 가장 답답한 거야. 내 인생을. 무슨 말인지 알죠? 좀 해피하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 네. 그러면 돼요. 네. 우리 따님은 있잖아. 뭐라 그럴까. 이, 확 돌면, 그 누구도 답이 없다. 그래, 안 그래? 하나면요? 맞아요. 자제가 안 돼. 쉽게 얘기하면 똘끼가 많아. 그런데 본인은 뭔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내 위에 누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내 위에 누가 없다고 쉽게 얘기해서 나에 대한 자아가 되게 강해. 자아 성찰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조금만 지시를 하든지 누가 조금 나한테 뭔가를 명령을 한다든지 뭔가를 시켰을 때 그냥 내 자신에 대한 자아적으로 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개선을 해야 된다. 인생을 살려면.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똑똑한 것도 알고, 내가 잘난 것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서 머리도 영리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근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너무 그러다 보면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우리 따님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변화에 있어서 되게 잘 살 수 있다고. 왜냐면, 사주에 천복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복,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거는, 뭐, 있고 싶은 거, 그런 건 내가 다 가릴 수 있는 그런 재주는 다 있으나, 항상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나는 혼자라나, 이거지, 내가 봤을 때는. 나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죠. 저 결혼. 하고 싶어? 하려고 생각 중이라. 올 연말도 괜찮고요, 내년도 괜찮아요. 결혼하는 거. 괜찮아요. 응? 사계절 다 괜찮아요. 내년에 저기 뭐야 1월 내 생일달 지나고는 괜찮아요. 복은 많아요. 성격 개선 그리고 누구한테 이 지시령에 대해서 되게 짜증이 되게 많아. 고쳐야 돼요. 고칠 수 있겠어? 결혼도 마찬가지야. 시부모가 있어도 뭐가 있어도 항상 내가 먼저야. 내가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 고집대로 가 성격이. 그 첫째는 스마일. 사람들 조금 이렇게 좀 웃어주면 그 사람 좋아 보이는데 원래 인상이 강한 인상이에요. 마스크는 안 벗었지만 강한 인상이다가 원래 성격도 되게 세. 그러니까 약간 좀 모난 부분이 있어. 아니다 싶으면 뒤도 안 들어보는 게 조금 있거든. 그런 거에 대한 거 좀 바꾸고 내가 싫어도 좋은 척. 그래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해서도 뭐를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뭘 할 수 있어. 본인은 원래는 이렇게 매스컴이나 원래 이런 쪽으로 뭐 이런 연예계 쪽 했으면 원래 되게 잘 맞는 사주거든. 난인한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사주는 있어요. 그런 것도 내가 보기 나쁘지 않아. 혼인은 결혼은 내가 보기에는 내년 해도 내가 보기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 본인은 나보다 남자가 좀 약해야 돼. 안 그러면 그 남자는 나랑 못 살아.